오오오 자, 4번. 오오 이분 한국 분인데? 와 진짜 이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어딜까요? 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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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드라스 부이츠 미자잡 원샵 이브 사브 드라스 부이츠 딕 헌터. 딕 헌터.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머리 꼬라지는 수술 없게 나아주세요. 한국에서 사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거는 이거 진짜 정말 많은 거거든요. 먹방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죠? 좀 더러울 때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혹시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동훈 씨 채널에 들어가서 딕헌터에서 구독을 탁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한 비디오를 보게 될 겁니다. 스튜디오인데 네. 사실 역시 달라요. 100만 유튜브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오면 뭐 카메라 40대 합니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뭐 몰도바 등등등 있는데 네. 그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나라인지 맞춰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일단 사전에 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혹시 네. 사진을 보내달라고. 근데 지금 거의 2000개 메뉴 2000개 메뉴 안 돼. 제가 그걸 다 확인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못 읽었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다 그거를 제가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제가 맥크에 간추려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혹시... 구독자가 많으신가요? 그쵸. 혹시 여자친구? 없습니다. 어? 우이브닛. 저 너무 좋아합니다. 외국인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습니다. 원합니다. 시간 많습니다. 메인 타임. 아 여기 아파트 너무 좋아 여기. 얼마나 보신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로. 과연 맞힐 수 있을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몰라요 사실. 아 그래요? 저도 보면 네. 누구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러시아 주변 국가가 어디 있는지 뭐뭐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자,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벨루루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딱 하면은 어딘 것 같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처음 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봅니다. 자. 자. 3번. 자! 오오오 자, 이분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약간 눈이랑 아, 너무 예쁘다.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되게 몽환적이고 아, 이건 근데 전문 사진가분이 찍어준 그런 것 같아요. 단발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머리가 약간 좀 제 여자친구로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분도 14살이면은 아 진짜요? 아 성인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눈이 일단 완전 푸른색 너무 예쁜 눈을 가지셨고 자 어디 나라일까요? 와 3번 와 지금 연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 네,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가지고 확률은 높겠지만 왠지 아 근데 이거는 러시아 아 맞습니다. 오 근데 아시네. 아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되게 좀 몽환적이게 네. 약간 진짜 뭐 뭐야 소설 같은 거 잘 쓰실 것 같아요. 아 소설 속의 약간 주인공. 네 약간 예술가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네. 자, 4번. 오. 오. 이분 한국분인데? 아니, 한국 스타일이요? 약간, 약간 화장도. 약간 좀. 예, 네, 눈 화장이 한국. 약간 좀 스타일. 한국 메이크업. 예. 뒤에 배경도 한국 옛날 집 같은데요? 한국 아니에요, 여기. 한국! 이분은. 자, 어딜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 벨루루시, 키르기스탄. 근데 카자흐스탄은 제가 알기로 한국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아! 이분도 러시아. 아, 정말요? 오. 근데 약간 좀 동양적인 얼굴이 좀 가지고 계시네요. 오, 그러게요. 와, 진짜 이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분도 좀 어리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게요. 아, 성인일 경우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성인일 경우에. 네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네네. 얼굴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렛츠고! 2번! 오, 오. 아니, 근데 사진들이. 그리고 다 무슨 모델처럼. 왜? 다들 모두 모델분들이신가, 구독자분들이? 아, 제가 진짜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체크하고서 뭐 아름다워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 뭐 레이저 나가겠어요? 아니. 진짜 어렵네. 이분 머리는 이게 정말 예쁜 노란색을 가지셨고. 근데 염색할 수도 있잖아. 그렇구나. 외국분들도 당연히 염색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키가 엄청 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어딜까요? 아진 드바뜨리! 키르기스스탄? 네. 틀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아! 우크라이나 분이셨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잘 모르시는구나.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우크라이나. 자, 갑니다. 자. 네. 자, 1번! 오, 약간. 이분은 약간 홍콩 미녀 느낌인데요. 홍콩 미녀? 네. 영화에 나오는, 네, 옛날 네, 영화에 나오는. 네, 옛날 영화. 아, 진짜 홍콩 영화에 그렇게 이쁜 분들. 자, 이분 어딜까요? 근데 약간 러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러시아 느낌은 아니고 정답 홍콩. 아, 선생님 홍콩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 홍콩 미녀인데. 이분은 카자흐스탄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약간 그 동양적인 그게 있고, 제가 카자흐스탄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있다는 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이 나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맞았어요. 그럼 저랑 이제 사귀는 건가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분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아시겠죠? 네네네. 얘기 꼭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에 든다. 네. 여러분 혹시 댓글로 정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댓글 남기시면은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댓글 달아서 네. 이메일 주소를 남겨보세요. 좋습니다. 언어, 서로의 언어를 반반씩 공유하시죠. 네, 여러분 욕하시지 마시고 메일로. 다음!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번에 하나, 둘, 셋! 이거는 우리,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의 장구 이런 거 아닌가요? 전통악기를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네? 이건 러시아악기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의 전통악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네. 와, 진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좋아해 주신다는 건데. 이분은... 이거 한국 아니에요? 전통악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서울인데? 이거 저기 광화문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러네. 한국에서 지금 업으로 지금 음악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일단 지금 앞에서 봤을 때 계속 이제 눈이 이렇게 맑은 에메랄드색 가지신 분들은 러시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러시아로 하겠습니다. 러시아 8번. 러시아 맞습니다. 오, 야, 눈이 너무 예쁘시네. 아, 그래도 정말 이 한국 문화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9번. 와. 이번도 약간 모델인가? 아, 그래, 아니. 요정, 요정 같다, 요정. 외국 분들 사진은 다 이렇게, 무슨, 다 카메라로 큰 걸로 찍으시 너무 예쁜데요? 다 제 구독자분들 이렇게 미인이 많으신지 참 몰랐네요. 아, 너무 좋네. 너무 부럽네요. 왜 부럽다. 다시 또 이분한테도 마음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 뭐, 당연히 가죠. 지금 다 가셨어요, 지금.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간 거? 한 분만 고르셔야지. 너무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아, 쟤는 뭐 가벼운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은 뭐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미성년자 느낌이 있어서. 아, 그래요? 제가 먼저 까겠습니다. 어? 흥! 아이고, 우리 21살. 아! 하트는 너무 좋아했어. 아! 여러분, 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오해 마시고. 자, 이분 어딜까요? 자, 9번. 이분도 또 예쁜 눈을 가지셨는데 뒤에 눈이 많습니다. 강원도인가? 안 했던 나라 중에 왠지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벨라루시. 벨라루시? 네. 오, 벨라루시. 틀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러시아. 아.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거를 구별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10번. 렛츠고! 아, 이건 제가 딱 생각하는 그 셀카긴 하네요. 이분도 되게 뭔가 예술을 하실 것 같은. 네. 일단 러시아 아닌 거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일단 이때까지 눈으로. 아, 눈으로 알 수 있다? 네. 눈은 사실 구별하기 힘들 텐데 어플을 많이 썼어. 아, 그런가요? 이것만 알려주세요. 러시아 아닌 건 맞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 아, 맞아요. 그래, 러시아 아니고 카자흐스탄! 땡! 아? 이분은 이제, 자,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찾다가 접니다. 제 그 콘서트 할 때 오셨었더라고요. 우와. 혹시 몰도바라고 아세요? 와, 몰도바 분이시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좀 띡하는데, 어? 어? 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몰도바에서. 우와, 몰도바 너무 가보고 싶네요. 자, 오케이. 네, 수고하셨고.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눈을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거를 이쪽에서는 네. 우찌뿌찌 이렇게 얘기해요. 우찌뿌찌? 이름 발음도 너무 귀여운데요? 우찌뿌찌. 우찌뿌찌. 근데 아, 다 떠나서 진짜 너무 귀엽네요. 자, 그녀는 러시아 우찌뿌찌? 다다다 맞습니다. 오! 너무 귀엽다. 와. 그러니까 진짜 그 외국 애들 애기들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이분이 직접 보낸 건 아니죠? 아니겠죠, 설마! 어머니가 보냈겠죠. 그죠. 설마, 이 꼬마의 그 어린애가 딱! 벌써. 그죠. 자, 다음 갑니다. 16번! 와, 이분도 느낌 너무 좋다. 바람 딱 맞으면서. 운동 좋아하실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다 장신이야. 이분은 아,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나라. 이거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뭐지? 다 많이 불죠. 약간 좀 특별한 나라. 키르기스탄. 틀렸습니다. 자,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약간 제가 알기로는 좀 동양적인 얼굴도 많은데. 와, 우즈벡.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이도 축구를 엄청 잘하는 나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축구 잘 몰라서. 네, 좋아. 축구는 브라질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라질 잘하죠. 우즈베키스탄 잘해요? 네, 우즈벡이랑 저희랑 뭐 축구 경기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아,
진짜 다양하네요. 18번! 1번! 오! 오! 이분은 한국에 좀 센. 네. 약간 그 미국에 오래 살다 오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약간 화장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에 있는 분인데 이제 유학생들이 할 것 같아요. 아, 유학생들 약간 뭐 그런. 자, 이분 어딜까요? 확실히 러시아는 아니고. 네, 여권 아니고 이거는 사실 뭐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네. 보자마자 18번 이분은 키르기스탄이었습니다. 아, 키르기스탄이 약간 이런 동양적인 얼굴을 되게 막. 아, 키르기스탄 가고 싶다. 거기 완전 자연이거든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진짜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제가 이 1000명 이상의 분들의 얼굴을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제 배터리도 그렇고. 아, 맞네, 맞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네.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아, 뭐 사진이 다 모델이야! 제가 진짜 이거. 아, 제가 진짜로 이거 막 한 번 뽑은 거예요. 정말 이제 다 무슨. 모델 같으신 분들이 많네. 와. 아, 그럼 진짜 다들 스타일리시 하시네. 그러게요. 옷도 예쁘게 입으시네. 근데 여기 약간 저기 북촌동. 어? 뒤 배경이 약간. 어, 한국인데? 어, 한국이랑 좀 비슷하네요. 한국에 오셨을 때 찍으신 건가? 어, 간판에 연탄. 이분 어딜까요? 아, 이분은 제가 동시에 모를 거예요. 저도 지금. 보니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이분은 조르지아. 조르지아 어딘 줄 알아요? 조르지아 국기가 그 십자 그려진 곳인가? 어? 어? 맞네. 어떻게 알고 있네? 네. 아, 십자? 조르지아에도 저희 구독자가 되게 저 신기하네요. 거기도 이게 그 러시아 말을 하나 봐요. 아, 조르지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예. 다시 한 번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평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과연, 자, 누굴. 아까 국악 알기로 하시는 분. 이분? 8번? 네, 일단 이분이 성인인 거 맞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8번 분으로? 네. 오. 연락주세요. 잠깐! 이분 아니어도 근데 약간, 약간 노린 거 같아, 지금. 열려있어요? 약간 지금 노린 거 같아. 왜요, 왜요? 이분이 지금 한국 악기를 갖고 있어서 혹시 한국에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동호 씨가 만날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살짝 가능성 봤습니다. 아, 솔직히 봤어요. 네, 봤습니다. 아, 여러분 아무튼 우리 그 동호 씨 좀 잘 봐주시고 진짜 언제 한번 러시아 음식으로 한번 해봐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채널에? 아, 러시아에 가서 제가 먹었던 거, 길거리 음식도 있고 러시아 버거킹 간 것도 있고. 아, 러시아에 있는 채널이, 아니 채널에 이제 그런 비디오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따 또 우리 러시아 음식 먹으러 가야지. 저희 이제 러시아 음식 먹으러 갑니다. 자,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